그래도 이제 아이들하고 잘 놀아줘요. 누워서. 네, 누워서 이제 책도 읽어주고. 누워서 또 여기 다리에 올려가지고 이제 들었다 놨다도 해주고. 좋아요. 사실 이런 데서 이제 저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보고 배우는 것 같긴 해요. 여기서도 보면 현도가 제일 잘 못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늘 이렇게 좀 기대 있고 누워 있는 것 같아서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현도야, 이제는 좀 엄마랑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좀 잘 앉아 있을까? 아니. 그래야 돼. 아, 현도구나. 엄마는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어요? 네. 뭐예요? 엄마는 왼손 쓰는데 저는 왼손 쓰지 말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왼손 쓰시나요? 왼손, 저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양손잡이예요. 아. 저희 엄마가 왼손잡인데, 근데 현도가 딱 그걸 물려받아서 이제 뭐 할아버지 집에 가도 왼손으로 밥을 먹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왼손으로 이제 밥 드시는 분들 보면은 제일 왼쪽에 앉아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부딪혀서 그렇죠. 예, 불편하고. 맞아요. 또 글씨도 왼손으로 쓰면 이렇게 글씨를 가리면서 쓰게 되니까 공부할 때도 불편할까 싶어서 고쳐주고 싶거든요, 저도. 현도 좀 오른손으로 조금만 더 연습 한번 해볼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해보자. 응? 왜? 못하겠어? 불편해? 운율이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오른손으로 쓰면 글자 잘 못 써. 너 왼손으로 써도 못 써, 어차피. 나중에 지금 뭐 당장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네. 조금 더 성장하시면 그때 오른손을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죠. 뭐. 그죠? 알았죠, 현두군? 그래요. 자, 이번에 잘난 척은 누굽니까? 저요. 아, 동군 얘기해보세요. 전요, 운동이면 운동,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도운도 이거 잘해? 하면 아, 당연하지 이러면서 한 판 붙여가 하면 무조건 콜이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저에게 잘난 척 금지령을 내렸어요. 아,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개춘절날 어린 축구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저희 팀이 예선 1위로 4강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 1대1로 비겨서 페널티킥까지 차게 됐거든요. 아하. 근데 옆에 있는 내가 저한테 이동훈 너 무조건 골 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당연하지 걱정 마 큰 소리 치다가 공을 막 찼는데요. 골키퍼 손 맞고 들어갈랑 말랑 하다가 골 때문에 그 공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사람이라는 게 괜찮아요. 맞는 얘기야. 잘난 척하면 그런 거야. 결국 사람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 4위전에서 4위 했어요. 아유. 아. 근데 아빠, 아빠도 잘난 척하다가 큰 꼬다치는 거 내가? 언제 했어요? 언제? 한 두 달 전쯤에 아빠가 도전 전국에 나가셨거든요. 근데 아빠가 노래 연습을 너무 안 하시면서 저한테 너는 아빠가 왕년에 10대 가수였어. 그렇지. 1등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놓고서 결국에 결승전에서 가사 잊어먹고서 똑 떨어진 거야. 아빠, 응?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랑 나랑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요. 겸손의 마음으로? 네, 알았어요. 네, 겸손하게 살아야죠. 연필 세 자루 이상은 안 돼. 자, 리 언니 얘기해보세요. 저희 엄마는요, 연필 세 자루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세요. 하나를 다 써야지 또 하나를 더 채워주시는데요. 다른 친구들은요, 연필도 많고 색연필도 많고요. 지우개도 두 개, 세 개씩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 필통만 너무 가난해요. 연필 세 자루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학기가 되면은 새로운 물건 많이 받으니까 선물도 받고 하니까 여기 놓고 자유대로 써라 했더니 조금 쓰고 냅두고 조금 쓰고 냅두고 이제 한 학기에 이제 딱 규칙을 정했죠. 연필 세 개, 지우개 하나를 딱 주고선 이걸 쓰고 나머지 또 필요하면 써라 했더니 어느 순간 이제 필통을 봤더니 되게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어? 얘가 어디서 훔쳤나? 싶었더니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좀 창피하고 이러니까 약간 자랑도 하고 싶고 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안 나오는 것도 넣어놓고 모아놨나 봐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좀 낭비를 줄이자. 아끼는 거를 좀 가리키려고 제가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아, 뭐 좋은 취지 참 좋으네요. 근데 다 쓴 볼펜을 넣고 다녔어요?